이곳은 한국 동화 100년의 역사를 한 곳에 모아놓은 전시장입니다. 그러면 1920년대 어린이 문학을 함께 볼까요? 일제의 나라를 빼앗긴 우리 민족은 1919년 3.1 만세운동을 벌입니다. 이후 민족운동으로 소년운동이 성장하는데요. 어린이 문학은 이 소년운동과 함께 자라게 됩니다. 1920년대에는 방정환의 어린이 잡지를 시작으로 신소년, 별나라, 아이생활 등의 다양한 어린이 잡지가 나옵니다. 여기에 젊고 역량 있는 신인 작가들이 작품을 발표하면서 어린이 잡지는 창작동화 발전의 밑거름이 됩니다. 방정환 선생님은 1926년부터 1927년까지 장편 77단의 비밀을 어린이 잡지에 연재합니다. 77단의 비밀은 오빠 상호와 동생 순자의 이야기입니다. 나보다 우리를 생각하며 불의에 맞서는 단단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마음이 절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처음 이 책을 만났습니다. 겨울방학 동안 학교 도서실에 다니면서 추운 손을 호호 불며 낡은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던 기억이 4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합니다. 잡혀간 동생을 구하기 위해 나쁜 사람들과 맞서 싸우는 상호를 보며 정의로움을 배웠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웠습니다. 1999년에 이 책을 다시 만났을 때 가슴이 뛰고 너무 반가워서 책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다시 만난 상호는 여전히 제 마음에 살아있었습니다.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어떻게 자라게 하는지 생각해 보게 합니다. 방정환 선생님이 소년운동과 어린이 문학에 온 힘을 다하신 이유가 아니었을까요? 1930년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기 작가들은 어린이를 삶의 주인으로 보며 자기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이주홍의 청어 뼈다귀는 소작농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태준의 몰라쟁이 엄마, 엄마 마중에 실린 동화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어린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요섭의 웅철이의 모험은 우리나라 최초의 판타지 동화입니다. 1940년대는 일제강점기 말기와 한국전쟁 직전으로 매우 힘들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말기에는 우리말을 빼앗기고 최소한의 문화활동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해방 후에는 이념 대립이 극단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둡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우리 글로 된 출판물이 활기를 띠어 많은 작품집이 나왔습니다. 특히 현덕은 1946년 포도와 구슬, 1947년 토끼 삼형제에 여러 단편 동화를 실었습니다. 현덕의 동화에 등장하는 노마, 기동이, 영이, 똘똘이는 놀이와 일상이 어우러지고 환상으로 이어지며 아이들의 삶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거기다 간결하면서도 리듬감 있는 문장은 우리말이 주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감수성을 한껏 끌어올립니다. 1950년대 어린이 문학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현실에서 절망과 슬픔을 이기는 힘을 줍니다. 마해송의 떡배담배는 현실을 예리하게 바라보고 민족의식을 담으며 뛰어난 문학성을 이룹니다. 이 시기 마해송은 모래알 고금, 사슴과 사냥개처럼 주옥같은 작품을 발표합니다. 이원수는 판타지 동화인 숲속나라에서 해방 후 외세를 배격하고 참된 독립의 나라,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1920년대부터 50년대까지의 어린이 문학은 진흙 속에 핀 연꽃처럼 시대를 넘어 큰 울림을 주는 아름다운 문학으로 탄생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사랑하며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